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서초라고 하는 최상위 급지만 많이 움직이고 거래도 되는 모습이었는데, 8월로 오면서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매가도 소폭 상승한 그런 분위기예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2억을 넘었어요. 거의 13억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산다 1억에서 2억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서울 집 살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10억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절반인 5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5억이 정말 큰돈이죠. 집을 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요되는 자본금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억의 주택을 1억으로 매수하실 수도 있고, 10억의 주택을 10억으로 매수하실 수도 있죠.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월부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생일수수대출이라는 거는 보시면 전세를 끼고 추가 대출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이 집에 내가 살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LTV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집값에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의 집에서 LTV 70%라고 하면 7억. 7억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이 7억도 다 대출이 되느냐? DSR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을 보면서 내가 빌려줄게 하는 게 DSR이에요. 이 7억도 DSR 규모의 들어오는 하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10억의 집을 7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월급 300 받는 분들이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정책적으로는 집값의 70%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대출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택을 매수할 때 70%로 대출받아서 집을 매수하면 그게 바로 영끌이 되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지금은 사실 하락장이었잖아요. 집을 샀는데 오히려 떨어지면 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집은 항상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빠지긴 하겠지만, 빠졌음에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좋은 상품을 삼으로써 우리가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 금액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을 사는 것, 그래서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여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었던 지역이 또 있나요? 서울 아파트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얼죽신.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얼어 죽어도 신축이죠. 신축 아파트 되게 좋아해요. MZ분들이 지금 30대 분들도 있잖아요. 주택을 매수하는 주 소유층이기도 해요. 이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요즘에 커뮤니티 투어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에 있던 아파트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과 지금 입주하는 3세대 신축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젊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주 상위 급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주거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신축 밀집 단지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 곳들이 주로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한창 입주를 많이 한 여기가 뭘까요? 비로리 보시면 여기는 석계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돌고지역이라고 해서요. 6호선 라인과 1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성북구의 상위 뉴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아, 여기 다 빨갛죠. 빨갛다라는 건 분양 예정인 곳과 입주 예정인 곳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레미안이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이렇게 신축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상위 뉴타운이 신축이 되어서 입주 한 곳이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축이 될 곳들도 많이 있어서 이쪽 부분도 다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는 14, 15고요. 여기가 장인뉴타운이 다 재개발이 되면 15,000여 정도 세대가 되는데 엄청난 규모죠. 이 신축 단지들 위주로 이제 매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히나 여기는 동북선이라고 해서 노원구 상계역부터 시작해서 북서울 꿈의 숲을 지나서 장인뉴타운을 지나서 왕십리역까지 경유하는, 서울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경유하는 이런 노선도
지금 착공해서 2026년 개통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교통망이 또 확충이 될 예정이어서 여기는 꿈의 숲이죠. 서울에 이런 대규모의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도 좋고 교통도 확충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1호선과 6호선이 있고 여기 보시면 광운대역이라고 해서 광운대역 GTX-C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향후에는 강남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 여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진행되는 곳들이어서 최소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장애퍼사이인데 보시면은 25평형 같은 경우에 7억 때까지 바닥을 찍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로 적용한다고 하면 1억대로 내 집 마련 가능하신 거였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런 대장단지들의 입주가 가까울수록 기존의 신축단지들도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 9억대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전세를 낀다라고 하면 갭으로 4억 3천 정도.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입 금액을 최소로 해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 집 마련 방법으로 매수하시고 보유하시고 자산을 갈아타시면서 늘려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 돈 쓸 거면 좀 오를 집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를 집을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잠실 쪽에 살고 싶어 하시고 이 잠실의 배후 지역 쪽으로 송파 중부 쪽이 있고요. 송파 바로 옆쪽으로는 올림픽공원까지는 송파고요. 이쪽은 11월 27일 날 입주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이런 주택 매수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서울 신축 대단지에서 거주하고 싶 싶으신데 여기까지 닿으시려면 일단 이런 거부터 하셔야 돼요. 닿기 위한 주택들을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둔촌동인데 둔촌동은 이렇게 생겼어요. 둔촌 1동과 둔촌주공 아파트 전체가 둔촌 1동이에요. 둔촌 2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둔촌 1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주택을 징검다리 주택으로 삼으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신축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의 수요가 지금도 좋긴 하지만 입주를 다 마치고 전월세가 거래되는 장이 입주 한 2, 3개월 후까지는 계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일명 문이 닫혔다라고 하거든요. 입주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주변 지역들로 조금 온기가 퍼져요. 입주할 때는 이 주변 지역들이 전세가라든지 매매가에 있어서 힘을 못 쓰거든요. 입주를 하고 문을 닫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단지가 옆쪽에 있다라고 하면 낙수효과라고 하죠. 주변지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강동구 지역에 혹은 송파 중부 지역에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내가 25평 그 전부터 봐왔는데 이미 많이 올랐네, 매물도 없네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네임드 단지 옆쪽 인근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신성 미소지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평대하고 44평대까지 있는데 20평대가 8억 6천이죠. 전세가 5억이죠. 8억 6천. 이 정도 입지에 8억 6천. 물론 연식이 98년도여서 아주 새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둔촌주공과 학군과 상권을 바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앞쪽으로는 5호선 둔촌동역, 뒤쪽으로는 도보 한 5분 정도 걸으면 중앙보훈병원역이라고 9호선 급행역을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녹지도 너무 좋고요. 투입 금액을 낮추시면서 이 아파트가 문 닫아서 이 아파트의 25평형이 요 옆에 있는 둔촌주공 새 아파트가 25평형이 17억이 넘어가잖아요. 18억까지 거의 이제 거래가 됐는데 8억대하고 거의 두 배잖아요. 생활권은 같고 상품이 다른 거죠. 이 갭이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어떻게 사는가, 즉 실거주로 LTV 50에서 뭐 70%까지 내가 가능한 선에서 받아서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끼고 그냥 갭 투자로 마련할 수도 있고 생애 최초라면 집값의 20%를 가지고 매수할 수도 있고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도 집값의 25%가 있으면 매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을 놓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 적당한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일종의 틈새라고 할 수 있는 저평가 단지들을 찾아내면 시기적으로 지금은 저평가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입주하게 되면 재가치를 찾아가게 될 거고 시기적으로 입주장에서 입주 이후 한 3개월에서 최대 한 5, 6개월까지 전월세장이 닫힐 때까지는 조금 저평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는 이 아파트하고 두 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 갭을 조금씩 줄이면서 따라갈 수 있겠죠. 갭은 못 줄인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옆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효과는 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옆에 있는 뭐 신동아 아파트라든지 현대 아파트라든지 여기 인근의 단지들이 있어요. 더샵 솔레이루라는 소규모이지만 신축 단지들, 둔촌주공 아파트 인근의 소규모 단지들이 입지가 워낙에 좋으니까 소규모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되고 리모델링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요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샛길로 가시면은 보험병원역까지 바로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연과 교통과 학군 인프라, 그 다음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인근의 상권들이 조금 더 정리되고 또 활성화되고 더 인프라도 보충이 될 거여서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지겠죠? 여기에다 상품까지 좋아지게 된다면 이런 틈새단지들 적은 금액으로 집을 사는 방법을 나에게 맞게 적용해서 매수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은 너무 많아요. 내가 보는 지역에서 이 정도면 오를 만한 집이다, 이 정도면 싸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역 안에서 시세를 트래킹 하셔야 되거든요. 꾸준히 월 두 번 아니면은 주 1회 하셔도 좋고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의 후보 아파트들을 매매가를 꾸준히 메모하면서 트래킹해요. 일단 내가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시기부터는 하시면 좋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후보군을 정합니다. 개별 아파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프롭테크가 워낙에 잘 되어 있잖아요. 프롭테크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의 프로퍼티에다가 테크놀로지, 부동산의 기술을 입힌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되게 다양한 프롭테크가 있죠. 아실이라는 프롭테크를 사용하면 개별 단지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 단지 비교라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개별 단지를 예를 들면 저는 구로구 쪽하고 영등포 쪽 대표적인 단지를 그냥 가져왔어요. 되게 재미있게도 과거에 이런 시세 추이들까지 같이 보실 수 있잖아요. 06년부터 이렇게 거의 붙어 있었죠. 이렇게 붙어 있던 단지들 일명 거의 쌍둥이 단지인데 빨간 단지 방산 레미안 삼성이 2017년 이후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갭이 조금 벌어지는 모양새가 보이죠. 매매가가 만약에 지금 두 개 나와 있는 매물이 붙어 있다, 매매가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빨간색 단지를 사는 게 향후에 더 오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빨간색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잖아요. 지금 내가 매수하려고 했더니 14억이다. 그럼 저는 뭘 사야 되죠? 더 가치가 있는 빨간색. 왜냐하면 시세가 벌어져 있는 덜 좋은 단지와 더 좋은 단지가 매매가가 같다라면 향후에도 다시 제 가치를 찾아서 간격을 벌리거든요. 이 빨간 단지는 지금 급매일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원래 약간 벌어져 있는 단지 내에서 갑자기 매매가가 붙었다라고 하면 빨간 단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단지들을 좀 비교할 수 있으면 과거의 시세 추이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는 벌어져 있는지, 매매가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급지가 완전히 다른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개별 단지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 브리니 분들은 이런 개별 단지 자체도 어렵고 어떤 거 활용하시면 좋냐면 강남구와 이제 구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도봉구, 상위 급지하고 하위 급지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잖아요.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비슷하죠. 많은 분들이 이쪽 구하고 이쪽 구하고 어디가 더 상위급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가 도대체 상위급지야? 모르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지역을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여러 단지 비교를 지역별로 크게 비교하실 수도 있고 개별 단지별로 비교하실 수도 있고 해서 더 오를 단지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호갱노노입니다. 이 탭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2011년에 제가 시작했어요. 이듬해인 2012년에 청약에 당첨됐고 그 집이 2014년에 등기를 치게 됐죠. 첫 등기가 10년 전이었어요. 첫 집을 마련할 때 당연히 뭐 이걸 투자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전세나 월세로 결혼 생활 한 7년 이상 전전하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집에 대한 한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혼하기 때까지 진짜 비닐 덮어놓은 집, 흙바닥에 벽면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집을 마련한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중에 집이 전세나 월세집에 이사가게 되면 벽을 예쁜 벽지를 발라야지. 꽃무늬 벽지가 유행했었어요. 완전 옛날. 완전 옛날. 꽃무늬 벽지 막 사방에 바르고 방문 페인트 다 하고 바닥도 데코 타일 하고 거의 셀프로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심지어 싱크대도 제가 다 갈면서, 왜냐면 저는
그대로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세입자가 싱크대 다 바꾸고 막 이렇게 했는데 2년마다 집을 비워줘야 됐고 심지어는 갔는데 막 까만색 곰팡이가 벽면을 다 덮게 되는 누수가 굉장히 심한 집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이제 세입자를 받은 거죠. 3개월 만에 아무런 보장도 못 받고 나가게 되고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대한 결핍이 심했죠. 첫 집을 마련할 때 제가 뭐 살아생전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집을 사면 오르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아무도 사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보금자리로서의 의미를 두고 첫 집을 마련했죠. 제가 첫 집을 살 때도 집을 투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단지 수중에 3천만 원 정도 운용을 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어서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마련을 했고요. 언제 사지에 대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언제 사야 될지를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10년 동안 무주택인 적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상승기에는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주택과 내 집이 같이 올라가고 하락기 때는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사지에 대한 고민보다 저는 뭐 사지? 어디로 갈아타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은 부동산 방송과 매스컴에서도 언제 사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냐? 아무도 안 사는데 지금 왜 사냐? 당연히 이해는 돼요. 8개월 전에 봤던 집이 지금 3억이 올랐어. 지금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언제 떨어지냐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집이라는 게 한 번 집을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아타기를 이어가면서 상위급지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원한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022년, 2023년 집값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집을 사지 못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첫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하락기 때 집을 더 사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장이 하락기에서 조금 살아나는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에 사는 것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요. 집을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집을 사지? 어떤 방법으로 사지? 이거 두 가지에 골똘했습니다.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는데 기다렸다 사야 되지 않을까요? 연말쯤 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집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사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이 준비되어야겠죠?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뭐 사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집을 어렵게 마련을 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집을 샀더니 궁금해졌어요. 옆집은 얼마야? 옆단지는 얼마지? 우리 단지는 왜 옆단지에 비해서 조금 더 낮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주고 제가 다른 데 살 수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내 단지에 대해 내 집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이사를 하는 지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집을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곳에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는 첫 집에서 평생 사는 줄 알았어요. 돈이 생기기 전부터 집을 마련하고부터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소풍 다니 임장을 시작했는데 자본금이 생겨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사고 싶었던 곳에 집을 사게 됐어요.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의 일종의 갈아타기를 하게 됐죠. 거기에 제가 실거주를 하게 됩니다.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훨씬 급지가 좋은 집에 실거주를 하게 됐죠. 포인트가 뭐냐면 공부를 하게 되면 갈아타는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지역도 보이고 여기로 갈아타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갈아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전세금으로 제가 새 집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자금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아파트 공부, 토지 공부, 상가 공부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치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내 돈 5천으로도 10억짜리 주택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단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지 적은 돈으로도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은 있고 그 리스크들을 더 현명하게 해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까지 닿으시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을 갈아타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길까지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르고 있다는 말 보고 솔직히 조금 초조했었어요. 눈여겨보고 있는 단지들이 몇 억씩 오르고 코로나 상승장 때 나만 못 샀고 망연자실했었거든요. 지금 아예 처음 시작하는 저도 그리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개인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향후에 10년 안에 뭐 10억을 벌어내야 된다. 개인 역량 많이 발휘를 해요. 외모가 아름답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특출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개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도 아니면 코인 투자를 잘한다든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큰 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할 텐데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이 단순히 내 집을 살고 팔고 갈아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순자산이 충분히 불어날 수 있다 라는 거죠. L3센스트리지움 잠실 아파트 우리 안테나 단지잖아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지들이 06년도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6억대였고요. 지금은 27억 이상 거래되고 있잖아요. 10년 전 2014년에 얼마였냐면 9억대였습니다. 단 10년 만에 3배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살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 수 있는가, 준비됐는가, 뭐 살까, 어떻게 살까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사실상 매수했을 때 1, 2년 만에 매도하지 않고 4년에서 뭐 6년까지 보유하고 대체적인 평균 는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2034년에 돌아봤을 때 2024년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3배 정도가 상승했는데 물론 세계 경제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국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달라지고 저성장 시장이라는 감안을 했을 때도 10년 안에 2배 정도는 보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투자의 개념 넘어서 저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밟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역시 뭐 비닐하우스에서 거의 평생을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청약을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 공부한 게 어디 가지 않아요.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첫 집을 청약으로 깊이 파서 당첨을 만들어내서 당첨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들도 특별공급을 활용을 해서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분양이 당첨되셨고 부모님 집까지 마련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저희 집도 또 갈아타기를 잘해서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됐고 또 내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부모님 집까지 마련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편안한 공간과 안락함 그리고 마음의 안정, 쉼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아주 작은 이런 바람에서 시작했는데 현실이 너무 집값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하시는데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어렵고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내 집 마련인데 한 가지 방향성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집이라는 것은 첫 번째 투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보금자리이고 이 집을 토대로 우리 가족의 자산을 확장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더 열심히 몰두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은 집은 정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부모님이 힘들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제가 뭐 친구들한테 1억 5천만 원 빌려주세요 3천만 원 빌려주세요 어떡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급할 때 집이 내어주는 곁을 통해서 담보를 받아서 급한 일들을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맙게 활용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치가 또 되기도 합니다. 꿈꾸시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더 여유롭게 베풀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첫 집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동안 누구보다 집만 파서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 그 정석을 제가 그대로 실현을 했거든요. 저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저희 10년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하면서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자본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즉 돈이 없는데 미리 공부를 해서 필요가 있을까? 효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지난 하락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는데 일단 공부가 안 됐으니까 뭘 사야 될지 그리고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사이에 또 집값이 올랐잖아요. 돈만 모으시다가는 그리고 돈이 없다고 공부 안 하고 좀 소홀히 하셨다가는 집을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스쳐가는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면서 같이 더불어서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불려나가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할 때 저도 처음에 임장을 막연하게 가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콩나물 물 주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오늘 하루 걸었던 이 노력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는데 어디 안 가더라고요. 다 남아있어요. 제가 밟았던 지역, 아파트, 소장님과 나눈 대화들,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제가 의사결정해야 될 때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어렵고 막연하고 방향이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되실 때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한 발짝만, 거기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게 되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저처럼 끝까지 1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10년 후 2034년에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거실에서 즐기고 계실, 쉬고 계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지금 첫 발을 내디뎌서 혼란스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때문에 힘든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제가 집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활용해서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 덕분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강의에 다 풀어냈습니다. 집 덕분에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